그때 신인왕, 그때 이제 미드컵 신인왕 처음 했었고요. 그 다음에 다음 년도에 국제역지 무대연맹이라는 곳에서 미드컵 챔피언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일본 MA 킥복싱협회 랭킹 1위 갔었고요. 무에타이나 킥복싱 계열들의 발차기들은 허리가 깊게 들어가서 허리의 회전력으로 마치 몸무게 누르듯이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실제로도 즐길 수 있게 재밌게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아무것도 할 게 없어. 손도 가볍게 이렇게 해주면서 아까 그 상황에서 네 가볍게 맞죠. 네네. 세계줄은 네. 손으로 잡아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무에타이에서는 빠움을 네. 할 때 네. 상대방이 이제 잡으려고 하잖아요. 네. 이렇게 올라가 보면 태권위질 어떻게 돼요? 무릎으로? 네. 그러니까 얘를 놓치면 안 돼. 네. 아우! 너 가는들하고 하면은 네. 다 날라다녀요. 네. 데굴데굴. 네. 근데 이제 태기실도 하시고 그래서 네. 이 밸런스가 좋다는 게 그거예요. 잘 안 쓰러지시고 그래도 버티시잖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하지만 오늘 진짜 너무 짱이었어요. 진짜 좋았어요.